CEO와 함께하는 비행. 하늘에서 펼쳐지는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나는 CEO. 앤요원, 신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도 있겠고요. 단군 신화도 있고 그리고 그룹 가수에도 신화가 있죠. 한 나라를 세우고 하늘을 날 정도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를 보통 신화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현대판 신화로 스튜디오를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저 오늘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제대로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CEO 체크인입니다. 이름 이경호, 사업업종 제약, 보건,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부분은 최근에 완전 핫하잖아요. 주식 흐름도 보면은 계속 상승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CEO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셀러리맨 성공신화 CEO다. 오늘 주인공의 회사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시총이 무려 5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5조 원이요? 네, 맞습니다. 별이 55개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이 기업의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승승장구 해서 현재는 한국지사의 대표까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눈입니다. 나는 안목이 남다른 CEO다. 오늘의 나는 CEO는 이 눈을 보는 시선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요즘 노안이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대개 40대 뭐 초중반이면은 노안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심히 걱정입니다. 네, 노안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공의 비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스 앤 제너맨, 성공을 향해 나는 CEO, 지금 이륙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수정체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인공수정체 사업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저희 그 백내장 수술할 때 들어가는 작은 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연매출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합니다. 나는 CEO 고도에 진입했습니다. 기회를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늘을 네.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만나는 오늘의 나는 CEO 이경호 대표님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 아, 원래 직원이었다가 한국지사 대표가 되신 거죠. 게다가 또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 보이네요. 젊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저는 그 10년 정도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영업사원,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회사 대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13년에 입사하시고 지금 거의 10년 만에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제가 알기로 글로벌 기업에서 대표 선임할 때 평직원 출신의 직원을 대표로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네. 보통은 뭐 전문 경영인을 이제 선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매출을 20억에서 50억으로 끌어올렸거든요. 20억에서 50억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 점을 좀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아니 매출이 네. 20억에서 50억이요? 2.5배. 와, 영업 비밀이 뭔가요? 특별히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현명하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떠한 역경을 극복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회사 설립을 했었는데 저희가 초반이다 보니까 그 판매량이 너무 작아서 택배 회사들이 계약을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랑 또 겹쳐서 더 택배 회사 계약이 더 어려웠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역 택배 회사들을 다 방문을 해서 음료수 사들고 사장님 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서 겨우 택배회사 한 곳을 찾아서 계약을 맺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불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할 법도 한데 결국에는 또 이뤄내셨네요. 혹시 또 다른 에피소드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도 이제 회사 설립 초반이었거든요. 영업사원으로 할 때 그때 그래서 직원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서울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부산 담당자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진해서 부산을 담당하겠다고 했어서 그래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을 했던 한 2년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자진해서 했던 이유는 이제 그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아니면 경험 못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했었고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과 부산이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맡기 전에는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대학도 해외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 해외는 갔는데 부산을 못 가본. 그래서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서 했었고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부산 지역 이제 진주, 뭐 양사 이런 데도 처음 가봤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었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더 듣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역시 신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다릅니다. 역시 영업이. 새로움을 즐기는 이 마인드 그리고 이를 나서서 배우는 노력형. 결국 경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첫 번째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을 땐 사서 고생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신 게 또 영업 왕의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아닌 법인 대표가 된 이경호 CEO. 이쯤에서 성공 신화를 이룬 그의 하루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직접 대표님의 하루를 쫓아가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슝! 9시에 이렇게 웃을 수 있나요? 오케이. Yeah. So did you have a meeting with the Cayman and the Nandan? YTD based, but the only payout is quarterly, right? 땡큐 베리 마치. Yeah, have a good day. Yeah. Bye bye. Oh, very nice. Hi. Okay. 아,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른 분하고. 근데 엄청 밝게 회의를 하시네요. So the I found your email. Jimmy is here. 대표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 그 지금 그 해외 그 계신 분들하고 그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인도, 태국, 뭐 싱가포르, 일본, 뭐 유럽의 각 나라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부서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협력할 일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그 온라인 미팅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해외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미팅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대리점 방문도 하고 병원 방문도 하고 여팀 분들 이제 도착하면 같이 회의도 할 게 있고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와, 진짜 24시간이 모자르다. Hi. Hello. Hi. Hi. How are you? You can take a seat here. I take a seat. Because it doesn't affect our business anyway. Ask it like if we get audit this year, can we? 계속 회의만 한 시간씩 하시네요. He wants to go to move to the bigger warehouse. Yeah. Okay, so are you ready for the lunch? Okay, let's go. Let's go. 삼겹살 is okay. 삼겹살. Yeah. Yeah. Okay, let's go. My favorite. 와 좋다. 점심부터 삼겹살을 드세요? 아 해외 분들 오시면 요새 코리안 바베큐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바베큐 삼겹살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마늘을 아, 그럼, 아 고기는 해외 아, 미팅사한테 드리고 해, 마늘 받으시는 거예요? 아. 아,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렌즈가 이제 각각 렌즈마다 특성이 있고. 네. 병원도 아프셔서 간 건가 했는데 아니네요. 아, 일하러 가셨네요. 병원으로 가시네요. 네. 병원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그 최근에 있었던 국내 심포지움과 해외 심포지움 관련해서 피드백 또 듣고 앞으로 있을 그 심포지움 관련해서 또 상의 드리고자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근데 회사에서 심포지엄도 열어요? 네, 심포지엄 어떤 내용?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게 아무래도 그 우리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저희 영업사원들이 병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의사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거는 이 렌즈가 어떻게 사용되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이걸 사용한 경험이 있은 해외 그 의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국내로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사용 경험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심포지엄 발표하셨다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써보고서 좋았던 점들 물론 이게 모든 경우가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했고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심포지엄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심포지엄을 비롯한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 확실히 이전과의 변화는 느껴지나요? 그럼요. 그 심포지엄을 잘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 먼저 저희한테 그 방문 요청이나 제품 문의 전화가 먼저 옵니다. 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서 그 심포지엄 참가자분들의 한 90%는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사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런 그 효용성에 있어서는 검증된 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품 홍보를 위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장을 열어라. 즉,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맞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네, 밖에서도 열혈 업무를 이어가는 이경호 CEO의 하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할지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슝! 나머지 일과들. 회의를 한 하루에 몇 번 하세요? 하루에 그 해외 분들하고 회의는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0번이요? 네. 그 국내 분들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와, 네.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러면 나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터키 갔다 와서 선물 하나씩 사왔는데, 아 이거 의도치 않게 지금 저 선물 터키 선물 터키 선물. 촬영 중이라서 가지고 오신 거죠? 아, 아니고 이게 딱 제가 봐서 카메라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주선주선 어디 서랍에서 꺼내 오신 거 같기도 해요. 뭐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GLG 미팅하고 그 트리필러 미팅. 그 있어 거기 그 이스탄불에서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오다가 공항에서 산 거. 예. 네. 이쁘죠? 네. 컵받침. 컵받침. 예. 네. 잘쓰겠습니다. 컵받침 아닌가? 컵받침인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네. 촬영하니까. 어 그래서 직원분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대표님 평소에 좀 어떤 분이세요? 아. 굉장히 외모와는 다르게 좀 꼼꼼하신 편입니다.
제가 놓치는 게 있거나 뭔가 빠르게 지나갈 때도 잊지 않고 조금 리마인드 해주시고 매사에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체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서 그런 면에 조금 놀라곤 합니다. 네. 직원분들하고 유독 돈독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 10명 정도 직원을 뽑아 채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정말 고심해서 그 네트워크를 총 활용해서 사람을 뽑았었는데 네. 한 3명 정도 직원이 바로 경쟁사에서 스카웃을 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도 겹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영업팀들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주문이 왔는데 물량이 물건이 없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전략회의도 다시 짜고 이제 심포지엄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때를 잘 이겨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더욱더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잘 지내셨습니까? 대리점, 대리점 방문. 멀티선트 샘플 네, 필요해요? 맞아요. 새로 바뀐 거. 멀티선트 샘플? 그럼 그 재고 문제 말고 또 다른 거 이슈나. 평소에도 이렇게 대리점 방문을 좀 많이 하시나요? 최근에 저희가 신제품 런칭을 해서 그 신제품 런칭 차원에서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대리점 방문도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미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료들 별로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아 저희 샘플도 아 보시다시피 좀 이게 약간 공격적이고 적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런 공격적인 모습이 더 이제 회사를 더 이렇게 좀 돋아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독서도 하시고. 어, 운동도 하러 가셨어요? 아 저희 그 회사 지하 1층에 예. 헬스장이 있어서 예. 예, 저희 직원들도 저기 많이 등록해서 아. 예, 바로 어. 예, 이게 내려가... 등록은 해도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헬스장 아, 틈날 때마다 야. 평소에 운동 자주 하시나요? 아 예 한 번씩 그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요. 그래도 유산소 위주로 해서 잘 표시가 안 나는 거고요. 네, 체력 관리 위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를 해서가 아니라 점심에 삼겹살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마늘 먹었잖아요. 아, 맞네요. 정말 에너지 넘치게 사시네요. 네, 지금 대표가 되셨지만 영상을 보니까 영업사원이자 마케팅 팀장이자 관리자이자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자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빨리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의 회사를 차려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회사를 세워서 매출을 성장시키고 이런 게 꼭 모두 다 가야 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처럼 어느 한 회사에 소속이 된 상태로 자기의 그 능력의 최대치에 가까이 가고 네.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이런
방면도 꼭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거의 회사를 다니시는 회사원이실 것 같은데 그럼 회사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꿀팁 따로 있을까요? 아, 예.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뭐 할 수 있지만 눈과 귀를 열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랜 기간을 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만났던 경험과 시간들이 허투루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자신도 어느새 그 성장해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눈과 귀를 열어라. 이 점이 이경호 대표님의 확실하고도 또 명확한 세 번째 성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녹화도 대표님께 즐거운 경험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즐거운 경험입니까? 아, 예, 그럼요. 오늘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도 와서 와보고 촬영도 해봤는데 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이룬 샐러리맨의 성공신화, 더 큰 꿈을 펼치실 이경호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최종 목표라고 하면 일단 회사에 그가 이제 탄탄하게 이 업계에서 자리 잡도록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신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고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너무 안 해서 그 환자분들을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피드백을 좀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케팅 팀하고 유튜브 광고도 한번 진행을 해서 병원에서 원활하게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드리는 방안도 같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CEO 이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황금 메시지. 성공으로 탑승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을 공개하겠습니다. 골든 티켓, 나만의 성공 기준을 세워라.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창업해서 성공하는 길 말고 다른 성공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회사를 차려서 대박을 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닌데 말이죠.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성공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늘의 CEO인 이경호 대표가 영업사원일 때 그리고 PM 직원이었을 때 각자 다른 성공을 이룬 것처럼요. 네, 이제 대표의 위치에서도 또 다른 성공을 꿈꾸는 오늘의 CEO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성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CEO,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성공에 도착한 나는 CEO, 지금 착륙합니다.